안녕하세요, 민키 씨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게 뭘까요? 짜잔, 아이패드입니다. 2018년 6세대 아이패드와 그리고 아이패드 펜슬 보여드릴게요. 한번 같이 뜯어볼까요? 우선 제가 구입한 거는 2018년형 아이패드 6세대 128기가를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만 되는 걸로 구입을 했어요.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이제 이동이 잦으신 분들은 셀룰러로 되는 거를 사는 게 좋다고 하시는데 저는 굳이 이제 작업실에서 쓸 거고 밖에서 꼭 필요하게 쓸 일이 있으면 핸드폰으로 그 핫스팟 켜가지고 테더링 시켜서 하면은 별 문제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와이파이 모델로만 구입을 했어요. 가격 차이도 몇십만 원 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본인이 잘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거 128기가로 구입을 했는데 저는 핸드폰도 그렇고 사진 같은 걸또 많이 찍기도 하고 이것도 지금 256기가거든요. 이것도 아이패드 지금 6세대 모델 중에서는 가장 큰그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128기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55만 원이고요. 이게 11만 9천 원이에요, 애플 펜슬이. 근데 지금 프로모션 기간이어가지고 이거 두 개를 같이 구입을 하면 5만 원을 할인해준대요. 원래 가격보다 5만 원 정도를 싸게 구입을 했어요. 61만 9천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 언니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준 거예요. 우와. 언니, 응? 이거는 언니가 한번 써봐야 된다고. 언니, 우와. 언니, 봐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브러쉬를 골라. 파스텔이잖아. 우와. 우와, 이거 진짜 짱인데? 이거 대박인데, 언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여는지 아시는 분? 이렇게 안 들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컬러가 실버, 골드, 스페이스 그레이 이렇게인데 골드하고 실버는 여기 베젤 부분이 화이트예요.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그냥 블랙 컬러가 화면이 와이드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 그레이로 선택을 했습니다.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이 안에 충전기가 있고요. 여기 충전기. 이게 끝인가 봐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 그 애플 스티커가 들어있네요. 투명 스티커. 아이패드 프로라고 하는 모델이 있더라고요. 프로 3세대. 그게 지금 출시된 지몇달안 돼가지고 신상품이라서 아이패드를 딱 살려고 한다고 했을 때 직원 언니가 바로 아이패드 프로를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격이 진짜 너무 후덜덜. 거의 노트북 가격이랑 맞먹었고요. 펜슬 추가하고 키보드 추가하고 뭐 이러니까 거의 150만 원이 좀 넘더라고요. 저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한 7, 80 정도면 아이패드를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갔는데 갑자기 이제 막 150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럴 거면 내가 컴퓨터를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선은 이제 그거 두 개를 되게 좀 오랫동안 비교를 했어요. 도저히 그 자리에서 답이 안 나겠다 싶어가지고 언니랑 갔는데 아 일단 후퇴하자, 지금 사면 안 되겠다, 왜냐면 뭘 사도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아이패드 프로를 사자고 하니 이게 좀 내가 원래 살려고 했던 가격도 아니었고 그리고 내가 진짜 아이패드 프로를 쓸 만큼 프로인가? 내가 그걸 쓸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왜그 150만 원 정도 주고 샀으면 이제 솔직히는 진짜 매일매일 그거를 너무 막잘 활용해야 될것 같은데 저는 좀 왠지 그 정도로 사용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됐고 그리고 또 아이패드 6세대를 그냥 사자니 아 지금 신형이 나왔고 좀 구닥다리를 사는 느낌이랄까?
신형이 나왔는데 굳이 왜 이걸 사야 하지? 또 이런 느낌도 있었고, 또 중요한 거, 펜슬조차도 구형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델에는 신형 펜슬이 지원이 안 된대요. 그래서 또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 구형 펜슬과 신형 펜슬의 차이는 충전할 때 신형 펜슬은 그 아이패드 프로에 여기가 착 붙어요. 자석이 돼 있어. 착 붙으면 그냥 바로 충전이 된대요. 그리고 연결도 그냥 착 한번 붙이면 그냥 그대로 블루투스 연결이 되고. 근데 이제 이 아이는 여기 뚜껑을 열어서 여기 보이는 요 충전기 같이 생긴 요 부분으로 여기를 딱 꽂아요. 여기 딱 꽂아서 충전을 시킨 다음에 쓰면 된대요. 아, 그래서 근데 이게 뭔가 이거는 뚜껑 열고 여기 막 끼고 하는데 그 언니가 여기에다가 프로에다가 그 신형 펜슬을 착 붙이는데 뭔가 너무 메리트인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신형 펜슬을 쓸 수 없다는 거. 이걸 쓰면 펜슬조차 구형으로 써야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아 역시 애플놈들 장사 잘하는구나. 아주 고객들의 아주 그냥 뼛속까지 다 그냥. 그러니까 고민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아이패드 프로와 아이패드 6세대. 이 고민을 하는 이유는 사실 가성비 때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 당연히 프로가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나고 좋아요. 근데 얘랑 지금 비교를 하는 이유는 가격이 절반이에요. 아이패드 6세대가. 근데 제가 봤을 때 성능 자체는 당연히 얘가 좋지만 저같이 라이트한 유저들한테는 이거 성능도 지금 다 쓰기 지금 어려워. 제가 판단 내리기는. 왜냐면 일단 제 목적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가 간단한 드로잉이었어요. 저는 좀 원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이패드로 먼저 종이에 옮기기 전에 한번 간단하게 드로잉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맘먹고 아이패드에다가 바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그 선 조절이 꽤 마음에 들더라고요. 매장 가서 그냥 한번 가볍게, 그러니까 언니가 이제 사주려는 마음을 딱 먹기 전에 한번 내가 써보겠다 싶어가지고 매장에서 제대로 한번 그냥 한번 써봤거든요. 느껴봤거든요. 아 근데 요거 완전 너무 그 느낌이 괜찮은 거야. 제가 진짜 종이에 쓰듯이 힘을 주는 대로 선의 굵기가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데 아 진짜 이거 안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두 번째는 간단한 문서 작업. 파워포인트나 아니면 뭐 PDF로 사진을 모은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이어리나 스케줄러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쓰고 싶었고 세 번째가 제가 일러스트 자료들이 좀 많은데 그것들을 좀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작업실을 할 때 이제 레퍼런스가 필요할 때도 이제 그것들로 모아가지고 좀 정리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웹서핑. 그러니까 주로 저는 컴퓨터를 굳이 켜서 웹서핑을 하지 않고 핸드폰으로 웹서핑을 다 하거든요. 아이패드로 웹서핑을 하면 좀 넓은 화면으로 더 편하게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간단한 영상 편집. 이제 여행을 갔을 때 제가 좀 불편했던 게 이제 여행에서 영상을 엄청 많이 찍었는데 한국에 와서 바로 편집을 해야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지에서 편집을 어느 정도 해서 올리면 좀 생동감도 있고 간편할 것 같아서 브이로그 정도 편집할 수 있는 간단한 앱을 이용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좀 여러 가지 후기를 보니까 이거 6세대로도 충분히 루마퓨전이나 아니면 아이무비 같은 걸로 간단하게 편집이 되더라고요. 크게 버벅거리지 않고 잘 된다고 하길래 아 그래 내가 뭐 진짜 뭐 프리미어 프로를 돌릴 건 아니니까 이 정도 쓰면 되겠다 싶어서 결정을 했고요. 근데 이제 뭐 앞으로 어도비에서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을 앱으로 따로 개발해가지고 이 아이패드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6세대가 아니라 프로에서만. 포토샵은 그냥 컴퓨터로 하려고요. 저도 마우스 없기 쓰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포토샵은 컴퓨터로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아이패드는 아이패드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서 6세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요걸 구입을 했지만 아쉬운 점이 조금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펜슬을 구형으로 써야 된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었는데 이제 신형 펜슬 같은 경우는 여기를 툭툭툭툭 두 번을 치면 이 펜이 바뀌어요. 뭐 이거 두 배 가격을 주고 요거 두 개 두 번 하자고 사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뭐 그거는
그냥 조금만 여기 이렇게 만약에 계속 썼던 사람이 이걸 쓰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톡톡 치는 거 그냥 경험만 해봤지 제가 막 계속 그걸 써보진 않았잖아요. 또 여기에 적응하면은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아쉬운 거는 이 6세대는 그 라미네이팅 처리가 안 돼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갭이 느껴진대요. 에어 갭이. 그러니까 제가 매장에서 써봤을 때도 비교해봤을 때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프로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딱 쓰면 제가 쓴 자리 그 자리에 바로 그냥 종이에다가 진짜 바로 쓰는 느낌이 나요. 이 6세대 같은 경우는 살짝 떠 있어요. 약간 유리 액정 위에 쓰는 느낌이 살짝 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말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거를 써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매장에서 잠깐 경험을 해본 거지 그걸로 계속 이제 습관이 들여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거대로 적응을 하면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니까 또 요거에 적응을 하면 또 요거대로 괜찮지 않을까 싶더라고. 근데 또 실제 여러 사람들 후기를 봐도 유격은 좀 적응을 하면 그렇게 거슬린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딱 요걸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사실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프로를 사시면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성비를 좀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돈이면 아이맥을 사고 또 요거를 하나 더 산다. 아이패드는 아이패드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이제 한 달 정도 써보고 여러 가지 실용적인 어플이라던가 또 제가 아이패드 활용하는 방법 같은 거 여러분들하고 공유할게요. 좋아요, 구독, 오키도키요. 안녕.